자, 롤드컵 3일차 1경기 EDG 대 SKT. 일단 뱀픽이 있어가지고 페이커 선수의 미드를 가장 마지막에 뽑았는데, 양쪽 다 돌진조합 컨셉으로 맞춰지다 보니까는 빅토르라던가 이런 챔프를 해가지고 괜히 물려서 죽느니 아예 단단한 챔프로 가자 해서 라이즈를 뽑은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어쨌건 간에 양쪽 조합을 보면은 서로 돌진조합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빠르게 딜러를 잘 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양상으로 가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SKT 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자, 어쨌건 간에 11위 입장에서는 사실 칼리스타랑 만나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반대쪽을 뺀 모습이고요. 자, 한 박자 빠르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아마 예, 이거 하나 잡으면은 2레벨이 돼가지고 지금 부른 것 같은데 경험치를 나눠먹어서 2레벨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건 이거는 미스콜이 났기 때문에 그 시간에 EDG는 사냥을 좀 더 해가지고 경험치적으로 약간은 이득을 보고 있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EDG가 타워를 깰려면 깰 수도 있었지만은 타워가 아니고 용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SKT 바텀 듀오가 내려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칼리스타 또 집으로 가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상황에서는 EDG가 굉장히 이제 LPL에서 많이 쓰는 거 5인 다이브. 미드가 내가 좀 더 라인 푸시력이 좀 더 좋은 챔프를 할 때 거의 뭐 예외 없이 EDG가 자주 쓰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보시면은 자르반의 위치도 서로 알고 있고 렉사 위치도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안전하게 울프 선수 포지션도 좋고요. 이러면 이제 다이브라던가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탑라인을 보시면은 다리우스 같은 경우에도 렉사이가 미드 왼쪽 지역에 있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확 당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서 사소하지만 폰 선수가 한번 돌진 길을 썼다가 전멸이 빠지면서 이러면 힘들어지죠. 그 다음부터 라인이었더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디네이 당하게 되면서 CS가 밀리기 시작하게 되고요. 직선갱을 노리고 있지만 라인을 이미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다지 막 유효타로 들어가지 않고. 어우 되게 많네.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변수죠. 라이드 입장에서는 와드가 상당히 잘 박혀있어요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심할 확률이 높죠. 근데 와드가 박혀있음에도 지금 자르반 달려가는 거 보세요 한번. 폰 선수가 위쪽을 막으니까 라이즈 입장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자르반은 봤는데 애니가 온 걸 못 본 것 같아요. 맵 지금 약간 플레이를 보니까는 애니까지 봤으면은 좀 반대쪽으로 전멸을 탔을 텐데. 자, 어쨌건 간에 자르반의 궁극기와 애니 스턴을 사용해가지고 이득을 받고, 대신 애니는 이제 전멸이 빠졌죠. 근데 여기서 좀 안일했다는 점. 레넥토는 이미 도착을 했는데 다리우스는 자 라인도 밀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라이즈가 텔포란 말이에요. 텔포. 예, 라이즈가 텔포라는 거를 게임 시작할 때 봤기 때문에 라이즈가 오기 전에 못 잡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예, 이건 조금 많이 아니랬죠. 많이. 그리고 브라움에다가 모든 스킬 다 쏟아붓다 보니까는 안 그래도 스킬이 모자라가지고 불리한데, 예, 안 그래도 불리한데 혼 선수는 용 치다가 용을 먹으려다가 무리해서 죽고. 얘가 약간 진영이면 진영, 그리고 스킬에 어떤 빠져 있었던 거, 뭐 전멸이 빠져 있었던 거 이런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예, EDG가 점수를 킬땀으로써 땄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욕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용을 먹으려다가 역습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게임이 굉장히 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됐고요. 물론 양쪽 조합이 돌진 조합이기 때문에
끊어먹는다거나 먼저 한 명을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구도가 된다라면은 뭐 이 정도 돈 차이는 역전할 수 있는 조합이긴 한데 SKT가 그런 거를 허용할 팀은 아니죠. 예, TP를 타봤자 예. 레닉톤이 먼저 와가지고 길도 진짜 잘했고 자르바는 특히나 궁극기 없으면 진짜로 잉연 경우 많잖아요. 또 스킬 지금 뒤에서 당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는 더 험하게 죽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아 레닉톤 레넥톤이 그 흔히 말하는 리신과 함께 아이템이 없으면 없을수록 센 챔피언 중 하나 초반에 자 어쨌건 간에 여기에서 큰 피해를 보게 되면서 EDG는 만회를 하기에는 SKT가 너무 꼼꼼해요. 시야면 시야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탑라이너의 여기 쏠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탑라이너의 지금 격차가 레네톤이 2킬 3마우시 먹었기 때문에 이거 뭐 싸움이 아예 안되고 이런거는 그리고 어쨌건 레네톤은 다리우스가 본인보다 세다고 하더라도 생존기가 있는데 다리우스는 생존기는 따로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벌써 경기가 그냥 터져버렸죠. 사실 일반적인 선택으로는 지금 칼리스트가 바텀에 있는데 불리한 이 정도 불리한 쪽에서는 한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탑 타워를 밀려간다거나 이제 뭐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조금은 더 일반적인데 EDG 싸움을 걸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조금 약간 중국 팀의 성향이 저기서 또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라이즈가 핑을 찍죠. 라이즈의 전멸 속박은 즉시 시전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고요. 미리 점멸 쓰지 않는 이상 이렇게 바로 먹히게 되면서 사실상 경기는 그냥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SKT 대 EDG 경기이기 때문에 좀 양쪽 다 어떤 다른 팀이 보여주잖아요. 뭔가 좀 특별한 거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은 했는데 양쪽 다 별로 보여준 건 없고 이번 게임은 사실 예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본 경기 하기 전에 그냥 눈싸움 한 정도? 이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네요. 저는 EDG가 이제 라이즈를 잡는데 이제 스킬을 중요한 스킬을 쏟아붓고 난 직후에 안일하게 욕먹는 장면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경기. 예, 단순히 뭐 지루하다 요런 개념이 아니고 볼 게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볼 게 대단히 없어가지고 뭐 싸우는 장면도 뭐 나오곤 하지만은 그나마 조금 이제 볼만했었던 거는 EDG가 전투력이라던가 어떤 전투 스킬이 있어가지고는 확실히 전투력 자체는 좋구나 정도. 지금 돈이 만 원이 넘게 이제 차이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 딜견적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안 그래도 불리한데 엄청 또 불리하게 싸움을 시작했어요. 근데 포온 선수가 위로 가가지고 4대1로 시간을 끌면서 궁극기로 빠져나오면서 시도 전투력이 그냥 전투력이 좀 좋다 정도. 네, 이거 말고는 볼 게 없는 경기네요 정말.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번 경기 때문에 너무 막 요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볼 거 없는 경기였어요.